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한국경제TV에서 오후 1시 30분에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와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 바라고 여러분들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보답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3년도 베스트 파트너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런 이번 주도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뭐 DIT 상한가 그리고 YIK 또 상한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뭐 다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여러분들이 또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또 이런 종목군들을 또 유튜브에서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 4월 22일 날 교육 강좌가 오픈되고 총 11강짜리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강당 3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한달 동안 다시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보시면서 정통 주식 투자, 그리고 오랫동안 꾸준히 수익 날수 있는 주식 투자, 최대 승률을 발휘할 수 있는 주식 투자, 함께 하실 분들은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회원방송 1개월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니까,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은 책도 저희가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따라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1599-0700이나 또는 023494622번, 그리고 설명란에 나와 있는 링크 주소로 클릭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했는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단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장중 변동폭이 엄청 큰 모습이 나타났었고, 코스피와 코스닥 둘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장 후반돼서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확실히 바닥일까 아닐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되는 부분들이었고, 뭐 아이러니하게도 뭐 이런 중동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이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4.5%대까지 들어오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미국이 또 11월 달에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불확실성이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전망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들만을 보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것 같지만, 또참 웃긴 게 모순된 부분들이 이런 불확실성을 타고 또 상승하는 것이 또 시장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2023년도 10월 달에 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시에 대한 하락폭이 나타나다가 도저히 반등하지 않을 것 같던 증시가 10월 27일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사이에 두 번은 4.9%를 돌파하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9% 돌파하는 모습도 두 차례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화에 접어들면서 증시는 강하게 반등 탄력을 좀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중동이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환율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현재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시장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뭔가에 대한 또 자그마한 호재거리라도 붙여버리면 또다시 거기서 강한 반등을 또 보일 수 있듯이,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코스피가 끝난 모습인데,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3%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보조 지표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수렴과 발산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수렴을 했다가 발산을 하게 되고, 이평선도 보면 이제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발산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렴하고 이제 발산이 되게 되는데, 모든 지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수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발산. 대신에 이제 이런 발산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수렴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은 보면 상당한 이격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격이 벌어졌다는 것은 또다시 한번더 이런 이평을 좀더 좁힐 수 있는,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 지금 보면 이제 중동발 이슈를 보더라도 뭐 누구는 이제 미사일을 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을 보면 이란은 미사일이 없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드론 세대를 격추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중동발 이슈가 항상 이런 가짜뉴스도 함께 섞여서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만을 고려해서 봤을 때 현재 코스피는 반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내려왔다. 내려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변동폭이 좀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 3.5%가 장중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보면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둘다 늘었다는 거거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었다는 것은 누군가는 팔고 나가는 물량, 투매 물량이 존재를 했지만, 누군가는 이제 빠져나가는 물량이 존재를 했지만, 또 누군가는 들어오는 물량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매수를 해서 들어오는 물량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불확실성을 보고 역발상 투자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종목별로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을 때, 누군가는 이제 바닥을 좀 잡아줄 수 있는 물량이 저는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찍었던 저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래량을 이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이제 붙이면서 올라오는 시장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거래대금으로 볼때 이제 시점은 여기고, 거래량으로 볼때 시점은 여기입니다. 어차피 위치적인 부분은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에 대한 부분부터 지금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상승에 대한 파동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 현재 786포인트부터 922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자, 지금 현재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786, 자, 그922. 일단 지금 포인트적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838포인트거든요. 그죠? 최하가 이 파동이 한 파동이라고 봤을 때 조정 파동이 끝까지 들어올 수 있는 포인트가 이제 838포인트라는 거죠. 그럼 838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되풀이하면서 지지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현재는 이런 자리가 쉽게 이탈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현재에 대한 상승 파동을 이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일부 있고, 그리고 투매 물량이 있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더 반등을 보일 수 있는 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부분으로 봤고,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코스피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바닥을 찍었던 자리, 여기 이 자리가 지금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1월 26일 날인데, 그러면 최저점 2429포인트부터 시작해서, 2779포인트가 올랐는데, 2429, 그리고 2779. 그러면 마지노선 포인트 2563포인트입니다. 그러면 2563포인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오늘 찍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늘면서 투매 물량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지금 분봉을 보면, 자, 주가가 빠졌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563포인트를 끄어놓고 한번 같이 보자고요. 2563포인트를 끄어놓고 보시면, 자, 바닥권역에서 보면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죠? 여기서부터 증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죠? 우리가 하루 동안에 대한 움직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자리들이 현재 이 구간과 그 밑에 있는 현재 이 구간이 됩니다. 그죠? 시가 자리가 뭐 장시할 때 가장 많이 움직이니까 종가상으로도 그렇고 종가 자리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장중에 이 자리에 대한 변곡이 지금 현재 발생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바닥은 형성되고 다음 주에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붙일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모멘텀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그 반등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냐를 우리가 또 봐야겠죠. 그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섹터군들이 우선은 지금 현재 수급으로 조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돈 들어가는 곳에 정답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두 가지 모멘텀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죠? 하나가 이제 미국발 모멘텀이 있고 하나가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발 모멘텀은 결국 소비 관련된 섹터군들에 대한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미국발 모멘텀은 이제 성장주 관련된 모멘텀 나타낸다고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미국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외국인 위주의 수급이 많이 붙어 있어요. 외국인 위주의. 그리고 이제 중국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메이저급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자, 대표님,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유가 관련주도 움직였고 해운도 움직였고 또는 이제 알루미늄 구리급도 움직였는데요. 자, 그것은 이제 테마성 재료를 봐야 됩니다. 시장이 빠졌을 때 강하게 반등 나온다, 그죠? 그 말인 즉슨 시장과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럼 시장이 정방향으로 올라갔을 때는 어떤 종목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느냐. 그 종목군들이 현재는 주도 패턴이라고 보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이제 테마성 재료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 주는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이슈가 커지는 모습들이었지만 결국에는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월요일부터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지금 현재는 이런 성장주 미국발 모멘텀과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생각보다는 종목별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지금 보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에 대한 미사일 이런 이슈들이 사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슈는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좀 더 제한적일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뭐 뒤에 지도를 참고사항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이 여기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이렇게 뾰족하게 창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끄어놓은 거 있죠. 여기 요게 이제 서안지구 여기 조그맣게 여기 이제 가자지구거든요. 근데 이란은 어디냐? 이란은 여기 있습니다. 이란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미사일 왔다 거린다는 거는 여기서 중간에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건너뛰고 뻥 이란도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건너뛰고 뻥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원유가 들락날락 하는 곳이 이제 페르시아만 여기서 이렇게 대부분 다 쿠웨이트, 뭐 카타르, UAE, 사우디 다 일로 들어온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홍해거든요. 홍해. 왜 홍해는 중요합니까? 홍해는 해운 관련주 움직인 것도 그 때문이죠. 이것이 이제 유럽에 대한 물류들이 이동하는 공간들입니다. 이게 아니면 희망봉으로 밑으로 해서 아프리카 밑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홍해, 여기 페르시아만인데 모세의 기적이 홍해입니다. 홍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시고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악재로 나타나되 대신에 영향력은 좀 더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 한번 봐야 되는 종목군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섹터군들을 좀 보면 우선은 2차전지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지금 이제 수급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물들이 그 수급이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을 볼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제 지금 얼굴 뒤쪽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지금 이제 고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지만 주가 자체는 이후로도 계속 빠졌다 그죠? 빠지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은 지금 사도 주가는 안 오릅니다.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통 물량을 줄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조금만 적극적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주가는 강하게 빵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이 외국인들이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바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강하게 좀칠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방 경직성을 현재는 보이고 있는 자리, 결국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도 충분히 다음 주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고.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잡담을 같이 볼게요.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수량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변화가 없는 모습들이지만 최근에 이제 조금 더 과하게 빠지는 구간에서 물량은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급등을 나올 수 있는 뭐 수급이다 뭐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장기 평가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반발 매수를 좀 붙여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바닥을 마찬가지로 좀 다지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고 자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엔드 잘 보십시오. 지금 보면 최근에 그 우리가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대단히 나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현재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상당히 부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튬 가격이 그만큼 빠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분기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기록하겠지만 리튬 가격이 반등이 현재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돼서 그러면 전기 대비해서 2분기는 1분기보다 좋은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는 수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앞서도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 지금 포스코 퓨처엔드도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양상들은 결국 1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가 현재는 반영되고 있는 거고 그런 실적에 대한 악재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더 강한 반등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외국인들이 현재 포스코 퓨처엔드나 또는 에코프로 BM 이 양대 축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을 좀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2차 전지를 공략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자리에서 파시는 것보다는 장기적 판단 안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는 전략 또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한번 신규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대신에 이제 짧게보다는 실적 발표하고 다음에 돌아서는 그림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5월 중순 지금부터 한 스윙주 관점으로 한달 내외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도 보면 수급이 조금 붙어 있다고 하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꾸준하게 유입되는 상황들이었고 지금 현재 금양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단계적으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붙어서 올라오는 그렇지만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했던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강한 시세가 한번 붙어냅니다. 그래서는 지금은 2차 전지는 팔 때는 아니다. 아시겠죠? 요 내용들을 좀더 추가적으로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급등 중 여기서 나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뭐 로봇 AI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하락 이유와 앞으로에 대한 종목별 전망을 상세하게 올려놨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또 반도체에도 지난주에 많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강점은 뭐냐? 결국은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그래도 땡겨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급을 보세요, 수급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유입됐던 수급이 존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최근에 이 주가가 꺾이면서 외국인들도 팔면서 나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돌려낼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외국인이 현재는 빠져나가는 움직임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한번 올라왔지만 다시 한번 더 외국인이 들어왔던 자리까지 주가 빠져버렸어요. 그 말은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수급이 조금만, 기관에 대한 수급이 조금만 붙어주더라도, 왜냐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는 주가를 한번 빠져드는 거잖아요. 수급이 조금만 붙어준다면 충분히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도 함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다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도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최근에 키워드가 나온 것이 이제 HBM이라든지 또 이제 CXL,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삼성전자 지분 관련된, 그리고 이제 SK이닉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상한가를 먹었던 DIT나 또는 YIK도 보면 밑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추세는 잡아주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재는 수급이 좀 붙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좀 더 볼 수 있다. 좀 더 이런 흐름들을 좀 볼 수 있다. 바닥에서 뭐 우리가 소재 관련된 부분도 보면 ENF 테크놀로지도 밑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지만 이 추세는 여전히 좀 잡혀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다음 주에 대한 흐름까지 한번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우리가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실 텐데, 최근에 이제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크게 두 가지 나뉜다 했다 그죠. 하나가 이제 중국발 모멘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미국발 모멘텀. 그럼 이제 전력 설비 이런 것들도 보면 미국발 모멘텀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쉽게 죽지 않아요.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또 대단히 좋습니다. 조선주 안에서도 이제 큰 조선주들은 사실 우리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선주보다는 이제 LNG 본행제 관련된 기업인 동성화인텍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LNG 본행제 관련해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과 연결되면서 이제 발주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이 동성화인텍에 대한 주가 변화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월봉상에서에 대한 이제 꾸준하게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갖춰져 있던 모습들을 현재는 다시 한번 더 바닥을 다지고 넘길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월봉상에서도 이런 추세적인 추세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넘어갈 수 있는 구간들인데, 이렇게 추세를 잡아서 넘어가는 종목군으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현재 이 동성화인텍은 지금까지에 대한 주포는 외국인을 봐야겠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물량을 모아갔으니까, 거기에 최근에 기관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뽑아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앞에서도 보면 기관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가볍게 움직이는, 상당히 라이트하게 드러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기관에 대한 매수는 좀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매수 물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도 우리가 사실 요 유튜브만 좀 보시더라도 충분히 최근에 신고가 가고 있는 반도체 장비주들 하나 정도는 매수를 한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 우리가 이제 사이맥스 같은 기업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자회사 SMS, 한미반도체, 이런 쪽에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웨이퍼 이송 장비 기업입니다. 그 이제 웨이퍼가 있잖아요. 웨이퍼가. 그럼 그거를 이송, 옮긴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이제 사이맥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보면 이제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좀 조금 생소하지만 한번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반도체 안에서도 이제 실적이 좀 기대되는 것들이
리노공업, 뭐 누차 말씀드렸던 기업이다, 그죠? 그래서 리노공업은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까지는 한번 기대해보자.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난주에 상당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세가 쉽게 깨지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은 기관이 뭔가에 대한 선침의 정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한번 판단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종목군으로 보면 이제 개별주 안에서도 의료기기하고 화장품 쪽이 움직임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뭐 이제 화장품 안에서는 클리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수급이 대단히 좋죠. 그래서 이런 클리어도 한번 바뀔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JVM 조제 자동화 기업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JVM 같은 기업들은 거래량이 좀 적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모멘텀을 좀 붙일 수 있는 감성 코퍼레이션, 이런 과거 이제 현빈 씨 아시죠? 현빈. 현빈 씨가 여기 이제 광고 모델입니다. 이제 스노우피크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캠핑 용품이나 또는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에 최근에 이제 중국과에 대한 합자회사 소식도 있고 주가가 한번 바뀔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중국발 모멘텀도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이 조금 붙어있는 종목군 위주로 보는 게 조금 더 수익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군을 보실 때도 뭔가에 대한 수익을 길게 뽑아내겠다는 것보다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또 이익신을 해 나가시는 좀더 트레이딩이 좀 필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이 빠질 때도 사실 이번 주 YIK나 DIT 이런 종목군들이 상한가를 가기도 했는데, 우리가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라는 과거 속담도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지금 시장도 불확실성이 대단히 큰 시장이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북한에 대한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미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글로벌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고민이 있으면 함께 나누시고, 그러면서 라이브 방송할 때또 고민들 뭐 채팅창에 올려놓으시면 또 저희가 또 상세하게도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같이 즐겁게 주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더욱더 제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미국발 10년물 국채 금리를 반드시 주목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욱 텐텐백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 트렌드도 반드시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파이팅!